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중에서 이제 어스라이즈 타이탄 클래스 스콜폰옥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경지고 뭐고 그냥 벽지를 배경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뭐 배경지가 맞는 게 없어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경지도 없고 조명도 들어가질 못해서 조금 그림자지거나, 그리고 아무래도 광각렌즈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프레임 수가 조금 떨어져서 끊겨 보일 수 있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제품은 이제 타이탄 클래스예요. 제가 이 정도 크기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시즈 오메가 스크린 제품인데, 그 오메가 스프림보다 큰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2959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뿔까지는 약 5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즈 오메가 스프림의 얼굴까지 거의 5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약 4cm 정도가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제품이 이제 시즈 오메가 스프림보다 더 볼륨감도 멋있고 한 이유가, 이런 어깨 같은 비율도 정말 멋있게 잘 나왔고, 일단 색감이 시즈 오메가보다 한 톤 더 어두워지는 그런 톤이기 때문에 시즈 오메가 스프림보다 더 존재감 있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일단 어스라이즈가 12월 30날 방영을 하는데, 아, 이제 이 스컬포녹이 대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원작에서는 스컬포녹이 나오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이제 지원 시즌3까지만 봤기 때문에 이런 스컬포녹 캐릭터나 이제 헤드마스터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따로 로봇으로 변신도 되고, 그 로봇으로 변신한 머리가 또 조그만 로봇이 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가까이서 보여드릴 건데, 뭐 제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일단 카메라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조금 디테일한 샷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글라스 낀 것 같은 그런 얼굴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야, 이 몰드가 진짜 얘네들이 왕구틱하지 않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몰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은 애들보다는 몰드가 조금 덜하기는 해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전혀 심심하지 않게 이런 기계적인 몰드도 넣어줬고요. 야, 이런 팔에도 몰드, 진짜 다리에도 이런 몰드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많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많이 심심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쪽에 디셉티콘 마크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캐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깨에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 집게선 진짜 멋있습니다. 아, 크기가 너무 커서 이런 다리 쪽에 이런 몰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발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옆에도 별로 심심하지 않게 몰드는 잘 넣어준 그런 스컬포녹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뒷모습, 이런 뒤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설명서 잘 보고 따라 하셔서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따로 동봉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어깨 뒤쪽에도 이렇게 몰드 잘 들어가 있고, 뒷모습도 전혀 심심하지 않게 허벅지 이런 쪽 몰드 정말 잘 파줬고요. 뒷다리도 이런 식으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로봇 모드에는 여기 안쪽이 조금 비어 있어요. 나중에 이 다리 발바닥이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런 거 말고는 진짜 조형 자체는 정말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정발이 안 됐는데, 정발이 되면 진짜 오메가처럼 세일 하겠죠? 정발했으니까. 그러면은 꼭 하나 장만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발하기 전에 그냥 정가 주고 산 저는 배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멋진 제품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오메가 스프링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진짜. 와, 크기들이 진짜 둘 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런 타이탄 클래스 제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일단 크기가 너무 크다, 둘 곳이 없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웬만한 장식장에는 안 들어가고요. 진짜 장식장을 따로 사지 않는 이상 그냥 방 한켠에 깨서 먼지만 먹으면서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타이탄 클래스가 얼마 전에 세일했죠. 시즈 오메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5만원? 6만원? 이 크기의 이 몰드에 이 정도 조형에 6만원이면은 그냥 진짜 크기고 뭐고 일단 사셔야 돼요. 창고에 그냥 박스채로 넣어놓는 한이 있어도, 야, 이 정도 크기의 제품이 6만원이면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제품이 아마 거의 6만원 가까이 했었죠. 야,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크기는 더 커지고 기지놀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도 가능하고, 진짜 많은 장점이 있는 그 정도의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크기 차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제 12월 30날 방영되는 이제 어스라이즈 시리즈를 봐야 알겠지만,
실제 작중에서도 어스라이즈 스컬포노기랑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실제 작중을 봐야 이제 정확히 크기 고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숙일 수 있는데 뒤에 부품이 걸려서 좀 부품이 빠지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두껍고 튼튼한 나체수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360도 또 돌아가는 두꺼운 라체 관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에서 요 정도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집게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요 정도 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집게손가락 두 개는 이렇게 살짝살짝씩 가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라쳇이 부드러워요. 라쳇이 조금 씹힌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살짝 부드러운 라쳇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 두꺼운 라쳇이 들어가 있는데도 조금 처지네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고정되는 라쳇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두꺼운 라쳇 소리 나면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변신 기믹 때문에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끝까지 다 접히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부품 때문에 좀 걸리는데 관절 자체는 끝까지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펴주실 땐 살짝 대각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었다 펴줄 수 있고, 발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접어서 자립하기 좀 더 쉬운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회전 관절은 없고 여기 나중에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안 숙여집니다. 앞으로만 좀만 더 숙여지는 관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를 이렇게 뽑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헤드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변신 때문에 풀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빼주면 안쪽에는 이제 생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저를 쓰지 않은 초록색이랑 살짝 형광색 비슷한 눈이 섞인 눈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만 집어넣어 준 것 같고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풀어주고요. 바이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는 여기 복근 있는 쪽 살짝 이렇게 안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고 다리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위는 살짝 주황색 뿔 같은 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쯤에 조인트 하나 걸려 있어요. 이 조인트 빼준다고 생각해 주면서 옆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팔은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팔은 뻗어주고 옆에 있는 보라색 부품은 끝까지 펴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손가락 펴주고 여기도 보라색 부품 뒤로 눌러주고 여기는 이렇게 펴주고요. 그리고 복근은 내려주면서 꾹 조인트 맞게 껴주고, 여기 뒤에 주황색 뿔 같은 거는 여기 뒤에 조인트에다가 꾹 하고 양쪽으로 딱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나눠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개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랑 크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여기 목 부품이 걸려서 끝까지는 안 돌아가고, 어깨도 여기 주황색 부품 빼면 360도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고 팔꿈치는 끝까지 접어줄 수 있고, 여기 부품 걸리는 것만 없으면 팔꿈치도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그냥 통짜 손에 변신 기믹 때문에 안으로 밖에 못 접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고관절 이 정도, 뒤로는 이렇게 부품 걸리는 것만 조심해주면 이 정도, 그리고 무릎도 이 정도로 접어줄 수 있고요. 발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퍼 사이버트론 제품들이 거의 조그만 제품들이어도 거의 모두 이렇게 발목을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에요. 이렇게 자립을 시킬 때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차렷 자세로 전시 안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해놓는데, 그렇게 다리를 벌렸을 때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구조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여기 로봇 얼굴 또 빼면은 이것도 조금만 로봇으로 변신이 돼요. 변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200원짜리 뽑기했을 때 나오는 로봇처럼 여기 다리 이렇게 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 앞으로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펴주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로봇이 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저 똑같이 쓰고 있고요. 나사 자국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벌려진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 줄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하나 떼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떼주고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합체시킬 수 있어요. 여기 조인트가 조금 백화가 오는데 나중에 결합하고 분해할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 합쳐 놨으면 여기 뒤에 있는 집게 조인트 껴있던 거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멍 4개 조인트 맞게 연결해주고 집게 살짝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위에 조인트 군형에 딱 맞게 껴주면은 이렇게 어깨에 장착하는 집게손을 장착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리에 있던 좀 전에 이 부품들 다 떼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달려있는 이 캐논 부품도 떼주고요. 아, 커서 엄두가 안 나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쭉 빼줘서 여기 안쪽에 걸려있는 조인트까지 또 빼주면은 이렇게 뒤에 꼬랑지 같은 게 달랑달랑 거릴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은 그냥 위로 올려두고요. 반대쪽 팔도 이렇게 집게손 정갈처럼 올려두고요. 뭐 정갈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정갈에 맞는 팔 방향을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돌려두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다리 살짝 접어주고 발가락 안으로 딸깍 소리나게 넣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부품 열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접고 발가락은 딸깍 소리나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는 여기 관절 그냥 끝까지 다 접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 부품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서 내려주면서 여기 부품 이렇게 펴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가 이 군형에 맞게끔 해서 꾹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 동일하게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살짝 모아주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달랑달랑 거리는 이 부품은 여기 가운데 보면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조인트 구멍에 맞게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회색 부품을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 조인트 두 개 있는 거 여기 구멍에다가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딸칵 하고 고정되게 해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살짝 빼서 돌리고 여기 주황색 부품도 돌리고 안에 있는 부품 이렇게 꺼내서 살짝 정갈 꼬리처럼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다리를 꺼낼 수 있어요. 이 다리들 이렇게 쑥쑥. 제가 사실은 이펙트 파츠를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펙트 파츠도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이렇게 꺼내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어스라이즈 스콜포녹의 이제 스콜피언 모드 정갈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와, 정갈이다 막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와, 정갈 느낌 나는 그런 대형 로봇이다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캐논은 여기 어깨 그대로 다시 딱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에다가 딸칵 하고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는 이 집게 부품은 여기 꼬랑지 뒤쪽에 있는 여기 조인트 군형이 있어요. 이 조인트 군형에 맞게 방향 맞춰서 꾹 껴주면은 남는 루즈 없이 모든 부품이 수납이 가능해지고요. 동봉되어 있는 뭐 이펙트 파츠는 뭐 원하는 부위에다가 껴서 뭐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 진짜 이 타이탄 제품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확실히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갈 모드였을 때 여기 조인트 껴져 있던 거 살짝 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살짝 들어준 다음에 여기 안에 손가락 넣어서 이 부품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안에 열면 아까 머릿속에 머리였던 이 조그만 제품을 딱 여기 비어있는 곳에
딱 조인트 딱 규격이 맞게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꾹 껴주면은 딱 이렇게 스콜코너 정갈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야, 이 안쪽에 뭐 몰드나 도색들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도 다 이렇게 닫히니까 안에 이렇게 운전석 같은 표현을 해준 것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귀지 모드도 크고 정갈 모드도 크고 로봇 모드도 커요. 위아래로는 로봇 모드가 크고 양옆으로는 정갈 모드가 크고 귀지 모드는 뭐 위아래 양옆 다 크고 그리고 여기 끝에 이 친구가 자꾸 죽네요. 아, 불쌍하게. 조금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개별 가동이 가능한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발가락 끝에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꼬랑지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게손은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집게 놀이를 해주셔도 되고 뭐 기지 놀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스라이즈 스콜포노 제품의 베이스 모드입니다. 솔직히 베이스 모드가 그냥 기지 느낌은 나지만 와 기지다 라는 느낌도 없어요. 이것도 오히려 오메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일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더 기지 같은 느낌이 더 했는데 제 느낌상은 스콜포노는 조금 기지 느낌이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꼬랑지 이렇게 다시 접어줄 거예요. 이 뒤에 집게 부품 이렇게 뗄 거고요. 그 다음에 꼬랑지 다 넣어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품 다시 빼주고 회색 부품 다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쭉 발가락까지 다 뻗어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다리는 이렇게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다리는 다 뻗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쏙 빼주신 다음에 이제 다리를 다시 이렇게 펴줄 거고요. 여기도 다리 이렇게 펴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살짝 다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을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돌려줄 거고요. 다리는 다시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고관절만 이 부품이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쪽 부품이 나오게끔 돌려주면서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살짝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서 무릎도 이렇게 쭉 뻗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착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집게는 다시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여기도 집게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줄 거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서 이 부품은 직각식으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이 부품 발까지 안 빠지게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펼쳐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 깔깍 소리 나게 그 다음에 여기 접어주면서 이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깔깍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얘는 다시 이렇게 빼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부품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다 수납 어차피 안 보이는 부위라서 그냥 얼굴 뒤쪽 그대로 껴준 상태로 진열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수납해 준 다음에 닫아 주셔도 되는데 반대쪽도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그냥 수납하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좀 긁히는 거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뻗어서 딱 일직선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앞에 보게끔 집게도 다 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집게는 끝까지 펴주고 일직선으로 하늘 보게끔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앞에 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리에 껴져 있던 이 조그만한 부품 이렇게 떼준 다음에 여기 캐논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껴준 다음에 이 캐논 모양에 맞게 이 밑에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캐논 아래로 껴준 다음에 여기 밑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집게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딱 설치를 해주면은 이제 어스라이즈 스콜포녹 제품의 기지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베이스 모드인데 야 솔직히 기지 같진 않아요. 그냥 다리 뻗고 팔 뻗고 조금 마스터메이드 제품들의 기지 모드를 보는 듯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즈 오메가 스프림의 기지 모드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올려주면은 확실히 좀 기지 느낌이 나요. 이렇게 베이스 모드로 두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공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야,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가는 25,000엔으로 알고 있어요. 출시가는 저는 타오바오 이제 할인할 때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타이탄 클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스라이즈 친구들이나 시즈 친구들 가지고 놀기도 좋고 좀 전쟁신 찍기에도 좋고요. 뭐 전갈 모드로 다 때려 눕힐 수도 있고 로봇으로 다 짓밟을 수도 있고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제품이 정발이 되면 진짜 하나쯤은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시즈 오메가 스프림처럼 그렇게 막 떠리를 친다, 야, 그럼 무조건 사야죠. 공간이 없으셔도 사야 돼요. 일단 사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조명도 부족하고 막 옆에 막 이런 잡스러운 것도 보이고 좀 시청하시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어스라이즈 타이탄 클래스 스콜포노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